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요새는 제일 행복해. 요새는 그냥 아무것도 내가 뭐 내가 요새는 뭐 제일 요새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의 웃음이 오늘도 지리산을 가득 채웁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맛 로드. 헛헛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포근한 메밀묵의 맛을 기억하십니까? 소박한 차림이지만 삶의 온기를 전해주기엔 충분했던 영주 사람들의 메밀묵 밥상을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소백산 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달리다 보면 닿게 되는 도시 영주. 곳곳에 메밀묵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그 명성이야이 기들어 알고 있다만, 이야, 가게 안에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 인기를 증명하네요. 특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오는 요즘 추억의 맛을 더듬거리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다는데. 국물 맛있어. 없는 시절에 우리 요래 따뜻하게 묵밥 한 그릇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 지금 먹으면 맛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만드던 그 메밀묵 맛이나요. 그래서 올 때마다 영주 올 때마다 이 메밀묵을 즐겨 먹습니다. 영주의 메밀묵은 어떤 맛과 이야기를 품고 있게 이토록 유명한 건가요? 아, 영주 수능 지역이 예전에는 유배지였어요. 근데 유배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메밀이 참파가 땅에도 잘 자라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메밀을 많이 심었다고. 그래서 이쪽 지방이 메밀이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단종 포기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산속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궁핍했던 삶을 채워준 것이 요 메밀묵이라는 사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피어오른 희망의 맛은 무엇일지. 소백산 아래 첫 마을 덕고개로 향합니다. 오늘은 솜씨 좋은 박순녀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메밀묵을 쓰기로 했는데요. 30년도 넘었어요. 내가 왔는지 30년인데 그 30년 넘었어. 여 와서는 30년 넘고 그 전에 했는 것도 맞구나. 오얗게 간 메밀을 고운 체에 붓고 살살 달래주자 어느새 부엌엔 메밀 향이 가득 번집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의 온기로 뭉근하게 끓여주는데요. 2시간 남짓 불 앞을 지키며 쉼없이 저어야 하는 고된 과정. 아이고, 우리 할매가 목순이라고. 우리 할머니 손 좀 보세요. 예, 손이 이래도. 할머니 이 손으로 30년 동안 묵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손 좀 보세요. 30년 이 손으로 묵을 하셨는데도 맨날 잘하셨는데 손 한번 보세요. 고생했네. 손이 이렇게 굽으실 정도로 묵 쓰셨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어떻게 먹고 살라, 어떻게 애들 키우고 애들 뭐 키워가지고 공부 시킬라네, 먹고 살라네 뭐. 그래도 이거 뭐 해볼 게 재미있고 행복해요. 아, 행복하세요? 예. 네. 그 인구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나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끓여내버려. 아프다. 할머니의 지휘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아궁에서 숯을 꺼내는데요. 다 꺼내요. 여긴 옛 사람들이 묵을 쓰던 숨은 지혜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뭉근하게 불을 빼고서 묵이 뜸이 푹 들어야 쪼개쪼개 하거든요. 뜸이요? 뜸이 안 들면 묵이 맛이 덜하고 힘이 없어. 우리가. 오호라. 솥뚜껑을 거꾸로 닫고는 아궁의 숯을 뚜껑 위에 얹는데요. 이렇게 하면 압력 밥솥에 마블하듯이 숯이 은근한 온기를 아래 위로 두어서 쫀득함을 더해준다고. 옛날 할머니들이 배워가지고 이리 하는 거 보고 그래 이리 하는 거예요. 아, 할머니도 옛날 분들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나도 맹 옛날 사람이지만 옛날 할머니들, 우리 더우의 할머니들인데 배웠지요. 전통 방식으로. 네. 여기다 쏙 딱 이렇게 해서 잘 먹었어.